뜨거. 첫번째로 튀김을 할때 신경써야 될 부분은 기름의 온도인데요. 기름의 온도는 온도계로 측정하는게 가장 좋지만 온도계가 없으신 분은 저처럼 이렇게 젓가락에 튀김 반죽을 살짝 묻혀서 떨어뜨렸을 때 이렇게 바로 올라오면은 거의 170에서 180도가 된겁니다. 저는 보통 이 상태에서 한 1-2분 더 뒤에 튀김을 넣어요. 왜냐하면 저는 보통 185도쯤에 튀김을 넣거든요. 튀김 재료가 들어가면서 튀김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저는 좀더 높은 온도에서 튀김을 넣기 시작합니다. 한번더 튀김 기름의 온도를 체크하고 대충 온도가 된 것 같으니까 이제 튀김 재료를 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료를 넣었을 때 거의 바로 떠오르면은 적정한 온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젓가락으로 너무 튀김 반죽이 많이 묻지 않게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튀김끼리 달라붙으면은 제대로 튀겨지지 않아 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경 써야 될 거는 튀김을 튀겼을 때 양이에요. 양이라는 게 처음 넣었을 때 양을 너무 많이 넣으면 튀김끼리 달라붙기 때문에 제대로 튀겨지지 않아 맛이 없고, 튀김을 튀길 때는 이런 식으로 계속 건드려 줘야 좀 더 바삭하게 나오기 때문에 공간이 좀 더 많은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튀김을 튀길 때 그렇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튀기지 않습니다. 적정한 양. 한 기름의 70-80% 정도 차게? 70-80%? 한 60% 차게? 60%가 맞는 것 같네요. 재료에 밀가루를 묻혀야 되지 않냐라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보통 밀가루를 묻히지 않아요. 뭐 새우나 오징어 같은 해산물들은 자체 수분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튀김옷이 그 수분막 때문에 벗겨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밀가루를 묻혀주는데, 고구마처럼 수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재료들은 굳이 밀가루를 묻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튀김 옷의 농도만 적당하다면은 굳이 저는 밀가루를 묻힐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든 튀김 옷은 제가 좋아하는 상태의 튀김 옷이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상태의 튀김 옷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두께감이 적당한, 너무 두껍지도 너무 얇지도 않은 그런 적당한 두께의 식감을 좋아해서 튀김 옷을 이 정도로 만든 거지, 좀 더 얇은 튀김을 선호하신다면은 수분을 좀 더 첨가하시고 좀 더 두꺼운 걸 원하신다면은 튀김 가루를 좀 더 첨가하시면 됩니다. 튀김을 할 때 세 번째로 신경 써야 되는 점은, 보통 이런 식으로 기름 표면으로 올라오면은 튀김이 거진 다 익은 거예요. 저는 이 상태에서 보통 1-2분 정도 더 튀겨줍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진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덜 익을까봐 그래서 더 튀기는 거예요. 네 번째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렇게 튀김을 건져내고 나서, 튀김을 건져내고 나서 기름을 잘 털어주어야 돼요. 기름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식힌망에 올려줘야 되죠. 간혹 가다가 키친타월 같은데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키친타월은 진짜 비추합니다.
키친타월에 묻은 기름들도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가 약간의 증발을 하면서 다시 튀김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약간 오븐팬을 이용해서 띄워놓은 상태로 튀김을 시킵니다. 그래야지 더 바삭한 튀김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언제나 튀김을 건져내면은 이런 부산물들을 잘 제거해줘야지 튀김 기름을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부산물을 제거해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튀김 바삭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마지막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튀김을 두 번 튀겨야 된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두 번 튀기세요. 왜냐하면은 튀김은 다공질 구조라고 제가 다른 영상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튀김 안에 있던 수분들이 막 때문에 어느 정도 빠져나오고 나서는 그 열 때문에 못 빠져나온 수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식힘의 과정으로서 그 뜨거운 막이 사라지면서 안에 있던 수분이 나오기도 해요. 그 내부에 있던 수분도 날려주어야 더 바삭해지기 때문에 두 번 튀기는 겁니다. 네. 두 번째 튀길 때는 서로 붙을 걱정이 없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한꺼번에 다 튀겨요. 저는 보통 요 정도 색깔이 났을 때 빼긴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게 어려우시다고 생각하신다면 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더 튀겨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소리가 수분이 빠져나가고 있는 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는 한 번 튀긴 튀김과 두 번 튀긴 튀김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에 대해 ASMR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 튀긴 튀김. 다음으로는 두 번 튀긴 튀김. 이번 튀김 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빠이.